졸려? 더 줘. 더 줘. 오. 야, 이 소스 뭐야? 이 소스가 뭐야? 꺼내봐. 닭발. 닭발 스프가 왜 이렇게 많아? 저게 고기야, 고기. 그러면 여 조금만 칼국수 먹을 것 같은데? 어, 색깔이 시커만 하네. 그래, 프리안 식구에서 2위인가 3위, 5위 안에 들어져 있는 라면이야. 사 먹으라, 먹으라고. 내가 더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자. 오. 오이씨. 야, 뭐야, 너 봤잖아. 고기야, 고기 돼지고기잖아. 얘 탐수형인 것 같은데. 어, 라면 고기가 들어가. 웬일이야. 왜? 약간 향신료 향이 들죠? 향신료 향이 나. 우리나라 라면은 약간 얼큰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오, 역시 향신료 향이 난다. 어, 면발은 되게 가늘다. 빵. 가는가? 가는 거 아니야? 칼국수 면처럼? 가는 마늘 이렇게 비벼봐. 뭐 국물을 먼저 맛보고. 오케이. 어. 어때? 어, 맛있어! 진짜? 약간 향신료 향이 나면서 약간 고추씨가 들어가서 약간 얼큰해.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. 엄마, 여기야. 어, 카메라 보면 고추 넣어서. 아니야,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. 진짜 맛있나 봐? 고기도 좀 먹어봐. 어, 면도 되게 식감이 좋다, 진짜. 칼국수면처럼, 오빠. 부드럽다, 진짜. 응, 야들야들하니 부드럽네. 어, 근데. 꼬들꼬들한 게 아니라. 고기가 어디있지? 어, 고기가 어디있지? 어, 아까 고기 큰 거 있었는데? 그래, 어, 여기 하나 있네. 그럼 같이 먹어. 이게 제일 큰 거야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삶아진 거라 막 으깨져. 신기하다. 거기에. 이제 먹어. 엄마. 엄마. 왜 자꾸 카메라를 예쁜 거? 응, 고기의 풍미도 느껴지면서. 와, 그 정도야? 이게 꼭 응. 한국 컵라면이라고 먹어야 돼? 한국 컵라면은 약간 먹고 나면은 좀 되게 자극적인데 이거는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끝맛이 깔끔해? 아, 응, 깔끔해. 텁텁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한국 라면을 먹으면 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? 근데 이거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안 먹는데? 어, 괜찮아. 국물도 혹시 달라? 맑은 것 같아. 느낌이. 색깔 이런데 국물 맑아? 어, 개운한 느낌? 엄마, 면발이 너무 많이 드는데? 먹어봤어, 맛있게. 네. 엄마가 다 먹겠는데? 근데 그 향이 막 심하지 않나 봐, 향신료는. 네, 의외로 별로 안 심해서 괜찮은 것 같아. 자, 입에 삼켜봐. 어때? 졸려? 아, 더 줘. 더 줘? 아, 나도 먹어보자. 그래, 아까 고깃집 냄새나 족발집이나. 와, 향신료. 진짜 한국에서 못 먹을 그 향이다, 그치? 맛있다. 맛있어? 아까도 먹어볼게. 양도 많은 것 같은데? 그렇게 먹었는데도?
면이 확실히 부드럽네. 나는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? 국물이 진짜 기다려서 못 먹어 국물. 아빠 안 먹어. 그 꿀맛에 그거 조미료 향이 쭉 남지가 깔끔하네. 야 근데 국물이 되게 아빠. 중독성 있다. 아빠 주기 싫은데 나 방어만 요. 바이바이 고마워 그래. 병.